제철파의 VIP 업소 라떼뜨, 보스 김회장 제철은 라떼뜨로 유력 인사를 접대하며 조직을 거대 기업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객실 코르크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예, 방금 힐사이드 주차장으로 진입하셨습니다. 일찍 도착하셨네. 서현 냉동 남성호 사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최대식 검사 도착 시간이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직의 언더보스이자 김 회장의 오른팔인 현정은 유력 인사들의 음란 영상을 녹화했고, 조직의 해결사 상우는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해 강제 합병은 물론 필요한 모든 걸 얻어냈습니다. 뭐야 너희들? 임실장? 오후에 뭐 중요한 미팅 있잖아요. 그죠? 빨리 얘기하지 뭐. 예. 네. 잘 나와야 되는데. 원하는 게 뭐야? 저희가 왜 파격적인 조건으로다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철과 현정이 점잖게 일하는 동안 상우는 조직의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못하겠다면? 임실장님! 오늘 사장님들 여기 발라드리면 너 반나절이면 마를 거고. 월요일날 임무 들어와가지고 타일 붙이기 시작하면은 최소 10년은 이 안에 계셔야 된다고 봐야죠. 사인하겠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집사람이 신고할 거야. GPS 추적하면 여기 안 할 거고. 오늘 저녁에 저희 사람이 이사장님 여권으로 출국을 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내일 아침쯤 사모님도 아시게 될 거예요. 딸보다 어린 여비서랑 같이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거. 동영상도 보시겠네. 그만해라. 김 회장한테 전해. 다 죽어가는 사람. 내 수술땡 위해서 내 칼로 살려놓았더니 나한테 칼을 들이대냐. 안 되겠다. 농장으로 끌고 와. 내일 뵙죠. 임실장! 제철은 일개 깡패 조직을 네로라 하는 중견 기업으로 키워냈고, 올해 공들인 사업 확장이 이제야 마무리되네요. 언제나 그런 그의 옆엔 야생마 같은 상훈과 숨은 오른팔 현정이 있었습니다. 최 검사는? 오후에 라떼뜨를 모셔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장 회사장님은 밤까지 시간 드리고 그래도 이해 못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는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 다 드려? 얼마나? 필요한 만큼. 알잖아. 우리 애들 열어 살려주신 거. 이제부터는 사람들 잃지 말고 일해야지. 그러나 버릇을 고치지 못한 상우는 기업인처럼 변해가는 제철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근데 좀 오그라들지 않아? 제복 입은 꼰대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알잖아. 그래서 회사가 이만큼 오게 된 거. 우리 애들이 날 좀 챙겨주지. 그는 10년 동안 현정만을 짝사랑해오며 담담히 조직의 더러운 일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긴 뭐. 씨발 이런데. 까다롭긴 최검사 그 인간이 더 까다롭죠. 갈게. 한편 제철파가 그렇게 활개치는 꼴을 검사들이 곱게만 보고 있을 리 없었고, 최검사 대식은 그들을 남몰래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당신들 억지로 돈 빌려주고 회사 고위부도 시키고 상장 폐지, 출자 전환, 나중에 제3자 유상증자에서 이득 취하고 부실회사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사례도 있어요. 돈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검은 돈 심으면 나중에 검은 숲이 돼요. 저는 그런 꼴 못 봅니다. 아, 다 됐고. 매수 협상 뭐 소용없습니다. 담배 드릴게요. 나한테 뭐 먹이시려고 할수록 역효과납니다. 하지만 그가 수사한다는 건 제철파 역시 알고 있었고, 현정은 이미 그에게도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송가호텔 1309호. 최근 검사장님 따님하고 결혼하셨죠? 매수 아니고 협상도 아닙니다. 협박이에요. 이제 저희 그만 파세요. 그렇게 대신 역시 협박을 받고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식 쪽만이 아니었고 이번 구역 재편 문제도 순조롭게 풀렸고 과거 제철과 현정에게 당한 적 있는 공명물산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서울구역 재편 우리 공명물산 없이 정리하시려고요? 공명물산은 예나 지금이나 인천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강석으로는 저희가 오랫동안 활동한 곳 아닙니까? 영등포는 그렇다고 쳐도요. 영등포 얘기를 왜 해? 심지어 상훈을 따로 만나 불법 거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판매 통로를 열어주시든가 아님 매달 남는 양을 제철에서 받아주시죠. 제안서는 임 실장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괜찮다고 하셨고요. 제철은 상훈을 불러 이를 캐묻고 여기 공명물산에서 제안서 받은 거 있나? 예검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 수익금 배분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쪽 사업을 배제하고 이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뚝배기를 깨버리고 맙니다. 말했지. 약하고 총하고 손대면 그걸로 끝이라고. 우리 신사에는 약, 총 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 선을 지키기 때문에 사박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알겠나? 회의가 끝난 후 현정은 그런 상훈을 치료해주고 인천 애들 비린내 나는 애들이야. 너까지 냄새 배는 거 싫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 상훈 역시 그런 현정 덕분에 화를 참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상훈을 제철의 개 취급을 하며 철저히 무시하고 이거 깨가지고 손 빼드릴 테니까 빨리 계약서에 사인하고 안 되면 뭐 지장 찍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다음에 살아갈 얘기 살아온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해요. 어? 가만히 냅둬도 늙어 돌아가실 뿐 내가 직접 보내드리는 거 겁나 싫어요. 저가 그렇게 안에 피 묻히면 뭐라도 될 것 같지. 김재철이 하는 집 봤지. 너한테 뭐라도 줄 것 같아. 그의 마음에도 불만의 씨앗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재철은 현정을 찾아오고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 주한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주한이 올 거야. 사실 주한은 재철과 현정의 자식이었고 재철은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함께 평범한 삶을 살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곁에 둬도 되지 않나. 먼 길 다 왔어. 현정이 너도 주한이한테 피튀김 얻잖아. 마음 졸이고 산 거 20년 했으면 됐어. 한편 벼랑 끝에 몰린 태식은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나현정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제가 파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덮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결국 분노한 태식은 복수를 하겠다 결심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현정은 아들 만날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바로 그때 태식의 세컨드 웨이가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여자 있대 상훈 오빠. 사실 상훈을 좋아했던 웨이는 그의 몸에서 미옥이란 글자를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현정의 과거 이름이었습니다. 그 흉터 딱 보니까 의사가 꿰맨 게 아니야. 그년이 꿰맨 게 확실해. 내가 또 촉이 기가 막히잖아. 너 나랑 일한 지 얼마나 됐지? 하지만 현정은 주한을 낳은 비밀을 숨기기 위해 개명했고 아들의 비밀은 물론 비밀을 알게 될 웨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곧장 조직에서 퇴출해버립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언니만 따라오면 나 최고가 될 거라고. 대신 내가 그만 들어갈 때 그만두는 거라고. 너 이제 그만둬. 나 뭐 잘못했어?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 있어. 네 앞으로 뭐 사대보험까지 못해줘도 퇴직금은 챙겨주려고. 나 열심히 하지 않았어?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시키는 뭘 거... 배워 배우긴. 이 생활 7년에 그렇게 남자 볼 줄 몰라? 너 언젠가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임 시장 그런 사람이야? 언제든 칼 맞고 사라질 남자랑 애 키울 거냐고. 이런 조건 없어. 당장 물어. 안 물면? 해고야. 너랑 김여사 퇴직 처리만 끝나면 나도 될 거야. 다음날 태식은 임 실장 상훈에게 접근하고 임상훈 실장님. 실장님 더 못 올라가신 건 아시죠? 지금이라도 김재철이 죽는다. 그럼 김주환이 후계자 되는 거야. 나현정이야 뭐죠. 김주환이 엄마니까 수렴청정이고. 그의 어떤 꼬드김에도 넘어가지 않던 상훈은 주환이 현정과 재철의 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애 낳은 거? 지금까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순간 대식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고 상훈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의 씨앗은 점점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정말 몰랐어요?
아, 김 회장 끝까지 믿고 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상우는 과거 죽을 위기였던 순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현정을 떠올리는데요. 자신을 여태껏 지탱해왔던 추억이 배신감으로 얼룩지고 자신이 제철과 현정의 개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 후 상우는 현정을 찾아가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얘기 좀 하자고. 재철이 형, 요즘 사업가 코스프레 하신다고 꼰대들하고만 점심 먹잖아. 나나 우리 애들은 뭐 개똥 냄새나가지고 겸상하기 싫으시나? 걔들은 밥 먹으면서 안주머니에서 갈피 들고 그러진 않거든. 임상훈, 정신 차려. 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왜? 내가 창피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갇힌 그는 현정에게 해선 안 될 말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주환이 얘기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시겠다. 제철이 형이랑 아침밥 챙겨 먹고 점심엔 꽃이 물 주고 밤엔 미트. 넌 꿈이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칼질만 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칼질만 하다 뒤질 거냐고? 뒤지지 마. 자신의 유일한 꿈을 잃어버린 상우는 그렇게 조직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돼? 어? 꿈? 나한테 너 말고 무슨 꿈이 필요해? 조롱사님? 저 임상훈입니다. 다음날 상우는 공명물산 사장을 현정에게 데리고 가고, 현정은 역시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감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비즈니스 차원으로 받아주시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신다면. 딴 데 가서 노세요. 여기서 지분 들지 마시고. 그래도 차라도 좀 내주지. 손님인데. 그 순간 현정은 상훈에게 무언가 꿍꿍이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준비했으니까 내가 만나지, 재검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임 실장 나이에서 받을 거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임 실장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저희는 준비 끝났습니다. 한 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제철 가지세요. 가지시고 일단 인천 애들 시켜서 그 나현정부터 잡아오세요. 나현정 포함한 라떼트 관련권, 동영상 파일 및 리스트, 이거 제가 정리합니다. 얼마 후 라떼트에 등장한 대식은 자신의 영상 파일을 찾고, 어딨어? 어딨어? 너하고 나 나온 거. 왔어? 자, 자. 자, 아주머니. 어떻게요? 얘처럼 맞으면서 생각해 볼 권리 드릴까요? 김여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한 대 맞았을 때 보세요. 두 대, 세 대 맞지 마시고. 나현정, 아니 저 남이옥, 끝났습니다. 살 길 찾으셔야 됩니다. 나현정한테 빚진 게 많아서 이러고 있지. 그 여자 끝난다고 아쉬울 게 없네요. 호텔 보내드릴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호텔? 그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이 나이엔 다들 좀 힘들어들 하세요. 검사님도. 나 원장이 혹시 검사님 오면 드리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 맡겨놨겠어요? 남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상우는 제철을 잡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라떼들을 바로치고 들어왔어요. 가지 마세요, 회장님. 느낌이 안 좋아요. 최 검사, 이렇게 나댈 수 없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다시 전화할게. 가보지 뭐.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네. 그 시각 현정은 납치되고, 당장 개봉할까? 어, 예. 그 개봉 시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훈을 따라간 제철 역시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형님?
잠시 후 복수심에 찬 공명물산 사장은 이 기회에 현정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장, 그 자식 성격에 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일은 일단 저질러. 저지르면 수습이 돼. 이걸로 내 아버지 내 눈깔 다 퉁치자고? 어? 바로 그 순간 상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상훈은 조직을 흡수하지만 차마 현정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어쩔 셈이야. 회장님 농장으로 모셨다. 얘기 끝내고 올게. 마지막으로 제철을 찾아가 승부를 제안하는데요. 돈 필요해? 아님 내가 뭐 해줄 거 있어? 아직도 나랑 다이다이 붙으면 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이긴 사람이 더 가지는 거야. 하지만 제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야? 좋은 거야? 칼 들어. 너 현정이 좋아하지? 좋아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분노한 상우는 그를 처치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그 시각 웨이가 현정을 찾아오고 그녀는 현정을 도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할 수 없이 돼야겠다. 둘은 극적으로 모두 해치워내지만 웨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상훈은 결국 현정을 놓치게 되고 대식은 새로운 주인이 되어 상훈을 개취급을 하는데요. 나 현정 잡았대서 왔더니 뭐야 이게? 전현 돼진 거 보여주려고 불렀나? 장례부터 치르자. 손 치워. 이제부터 내가 지지란 대로 지져. 뒤지기 싫으면 내 동영상 찾아서 물어와.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후 새로운 주인에게 목줄을 건넨 꼴이 된 상호는 그제야 씁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지라면 지져야죠. 그 후 제철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혼자 있던 주한에게 대식이 찾아오는데요. 주한군. 명확한 대식은 주한에게 아버지의 살해범이 다름 아닌 현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내 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삼촌은 어떻게 할 거야? 찾아가 죽여야지. 검찰 쪽에선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분명 누군가에게 살해된 걸로 보고 있어. 그렇게 주한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현정을 찾아가고 아버지랑 주한군만 없으면 회사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응? 누굴까? 전 비서실장 나현정. 나현정이 아버지 죽인 거야. 여보세요? 주한아! 김주한! 나현정 씨. 아이는 그녀가 제 어머니인 줄도 모른 채 죽이려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 죽인 거. 주한아. 대답해. 왜 죽였는지. 나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도 다 알아. 왜 죽였냐고 말 좀 해봐.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새벽 5시에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 내가 네 엄마야. 영화 미혹은 2017년 개봉한 작품입니다. 김혜수 주연의 느와르 장르인 이 작품은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혜수는 물론 이선균, 최무성까지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또한 당시 36회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스릴러상을 받았고 50회 시체스 영화제, 포커스 아시아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김혜수를 원톱으로는 작품이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이선균만 남는다고 할 정도로 이선균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잔인한 해결사의 모습과 동시에 현정을 향한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임실장이란 캐릭터를 소화했는데요. 한 후기로는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임실장이 아닐까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즐기기 좋은 느와르 작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미호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